안녕하세요. 또 다른 가상 캐스팅으로 돌아왔습니다. 위대한 수면은 2017년 개봉한 마이클 그레이시 감독의 파세켄 폴이 음악을 맡은 뮤지컬 영화인데요. 아직 무대극으로 만들어진 적은 없지만 다양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만약 위대한 쇼맨이 무대극 뮤지컬로 제작되어 한국에서 그 작품의 라이센스 공연을 진행하게 된다면 어떤 배우들이 참여하게 될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직 실제로 만들어지지도 않은 뮤지컬이고 만들어진다 해도 라이센스까지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만큼 실현 가능성은 없다시피 한 뮤지컬과 캐스팅이지만 그래도 재미로 생각해봤습니다. 이번에도 소속사, 출연료 등은 고려하지 않고 그저 잘 어울릴 것 같은 배우님으로 생각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로 주인공 피니어스 테일러 반함 역입니다. 영화에서는 휴 잭맨 배우님이 열연해 주셨죠. 반함은 사회적으로 성공한 쇼를 만들어 가족들에게 행복한 삶을 주려고 하지만 그를 위해 사기꾼 같은 교활한 수법 또한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캐릭터입니다. 반함 역으로 제가 생각한 배우님은 바로 홍광호 배우님입니다. 반함 역은 휴 잭맨 배우님처럼 묵직하고 단단한 목소리로 The Great Show나 From Now On 같은 넘버들을 소화하실 수 있어야 하는 동시에 A Million Dreams 같은 부드러운 넘버도 가능해야 하는데요. 에이, 묵직하고 단단한데 부드럽기까지 한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네요. 동시에 반함은 큰 야망을 갖고 있는 캐릭터로 묘사되는데 홍광호 배우님은 라이토나 지킬 같은 야심가 캐릭터도 많이 소화해보신 만큼 잘 어울리실 것 같았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홍광호 배우님을 반함 역으로 뽑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체리티 반함 역입니다. 영화에서는 미셸 윌리엄스 배우님이 열연해 주셨습니다. 체리티는 반함의 아내로서 초반엔 반함의 꿈의 일부로서 반함에게 무한한 믿음을 주지만 중후반부 반함의 삽질에 그 믿음이 점차 흔들리기도 하는 인물인데요. 체리티 역으로 제가 생각한 배우님은 바로 박혜나 배우님입니다. 초반부 체리티 반함은 많은 부분이 혜나 배우님이 연기하셨던 프랑켄슈타인의 엘렌을 떠오르게 하는 캐릭터인데요. 또한 체리티의 솔로 넘버 타이드 로프의 가사는 데스노트의 램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나는 괜찮아 상관없어 너에게 내 모든 걸 줄게 내 마음이 어느새 맑고 고요해져다. 엘사의 목소리로 위대한 쇼맨 넘버들을 들을 수 있으면 와우 너무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이유로 박혜나 배우님을 체리티 역으로 뽑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필립 칼라일 역입니다. 영화에서는 잭 에프론 배우님이 열연해 주셨습니다. 필립은 젊은 연극 작가로서 반함을 따라 서커스의 세계에 몸담았다가 고개사 앤 윌러와 사랑에 빠지는 인물인데요. 필립 역으로 제가 뽑은 배우님은 바로 서경수 배우님입니다. 필립은 돈 많고 잘생긴 남자 캐릭터로 등장하는데요. 이야... 말이 필요합니까? 이걸 서경수 배우님 아니면 누가 하십니까? 춤을 추자 익숙함 속에 편안한 길을 걸어가자 걱정 따위 털어버려 춤추듯이 살아. 그런 이유로 서경수 배우님을 필립 역으로 뽑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앤 윌러 역입니다. 영화에선 젠데이아 배우님이 열연해 주셨습니다. But when we go outside you're gonna wake up and see that it was hopeless after all.
앤 윌러는 필립과 사랑에 빠지지만 19세기의 극심한 인종차별 때문에 둘의 관계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걸 알기에 둘의 관계에 회의적인 인물인데요. 앤 역으로 제가 뽑은 배우님은 바로 나하나 배우님입니다. 이번 위키드 관련 인터뷰 몇 개에서 나하나 배우님의 성격을 엿볼 수 있었는데 꽤 진지하고 시니컬한 앤의 느낌에 되게 잘 어울린다고 느꼈어요. 또한 앤과 비슷한 캐릭터로 하데스타운의 에우리디키가 등장하는데 이번 하데스타운 캐스팅이 공개되기 전 제 마음속의 가상 캐스팅으로 나하나님이 에우리디키의 찰떡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앤 역할도 정말 찰떡으로 소화했을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나하나 배우님을 앤 역으로 뽑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니 린드 역입니다. 영화에선 레베카 페르구슨, 노래 로렌 올레드님이 열연해 주셨습니다. 제니 린드는 스웨덴 최고의 가수로서 반음과 이해관계가 맞아 반음과 함께 투어 공연을 다니다 반음에게 사랑에 빠져버리고 마는 인물인데요. 이런 제니 린드 역으로 제가 뽑은 배우님은 바로 옥주현 배우님입니다. 이번 가상 캐스팅 중에 제일 말도 안 되는 캐스팅인 거 저도 압니다. 제니 린드는 스토리상 비중도 조용값인데다가 노래도 Never Enough 한 곡밖에 안 부르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옥주현 배우님이 Never Enough를 부르시는 모습을 지금부터 3초 동안 상상해주세요. 다 상상하셨나요? 그럼 제가 지금 다른 배우님을 생각할 수 있게 생겼나요? 그런 이유로 옥주현 배우님을 제니 린드 역으로 뽑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레티루 지역입니다. 영화에서는 키엘라 세틀 배우님이 열연해주셨습니다. 레티는 수염이 난 여성으로 반함의 서커스의 주인공 같은 역할입니다. 초반엔 자신의 그런 모습에 부끄러워하지만 중반부터 이게 바로 나라며 자신의 모습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인물로 변하는데요. 이런 레티 역으로 제가 뽑은 배우님은 바로 김영주 배우님입니다. 키와 세틀 배우님을 보면서 느꼈던 점은 목소리로 사람을 때려 팬다고 느낀 적이 많았어요. 그런 식으로 때려 패는 목소리를 국내 배우님들 중에 생각해보자 하니까 바로 김영주 배우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동시에 레티 역은 This is Mina, The Greatest Show 같은 넘버들에서 상당히 높은 음을 진성으로 질러야 하는 부분이 꽤 있는데 김영주 배우님은 렌트의 조연으로 Take Me or Leave Me 같은 헬곡도 소화하신 전적이 있으니 충분히 가능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이유로 김영주 배우님을 레티 역으로 뽑게 되었습니다. 그 외의 배역들은 적은 비중으로 캐릭터 구축이 충분히 되지 않아 맞는 배우님을 캐스팅하지 못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신 캐스팅이랑 비슷하셨나요? 배역에 적당한 다른 배우님들도 생각나신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박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